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평민당 소속의 서경원 의원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989년 6월 27일 구속된 사건. 전라남도 함평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은 유럽여행 중 성나경 목사를 통해 접촉한 북한 인사 정모 씨의 추선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1988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989년 6월 27일 서경원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서경원 의원이 북한 체류 중 허담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면담, 통일 문제 등에 관해 회담을 가졌으며 김일성으로부터 5만 달러를 건네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국회 간첩단 사건으로 단정하고 서경원 의원이 활동해온 정치권과 제야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김대중 총재가 서경원 의원의 방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소경원 의원의 공천 경위, 3김대중 총재가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1만 달러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4김대중 총재가 서경원 의원을 통해 김일성에게 진서를 전달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대중 총재를 구인하면서 벌어진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김대중 총재는 불구지죄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길재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방향균 비서관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의 불구지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서경원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에 연이어 터진 서경원 의원의 방북 사건으로 전국은 급격히 보수 쪽으로 선회하여 공안정국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서경원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